이번 주 들어 봄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해에서는 한 마을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하던 업체가 마을 배수로를 막아 때아닌 물난리가 나면서 수확을 앞둔 농산물도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장미 농장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딱 와보니까 농장에 물이 한 거 그대로 차가 있는 거예요. 물이 오니까 물이 확 밀려 나오는 거예요. 1,100평가량의 이 농가는 어제 새벽부터 얼음 무릎 높이가량 물이 들어찼습니다. 물이 농가로 들어온 것은 김해 안동지구 도시침수 예방공사 과정에서 배관 작업을 하며 배수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배수로가 차단된 사이 봄비가 많이 내리자 물은 농가들로 넘쳐 흘렀습니다. 장미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졸업 시즌을 앞두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섭이일이 차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녹염병이 쌓아갖고 다 흘러봅니다. 그러고 출하를 못 해요. 이 자 지금 품종을 전부 제끼든지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토마토 재배 농가에도 물이 들어차 바닥을 온통 진흙탕입니다. 물이 이래 돌아와 보면은 뿌리가 지금 막 다 아픕니다. 이거는 이 뿌리 이게 생명인데 약을 치고 뭐 하기는 해봐야 되지만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 김해시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많은 양의 봄비를 예상하지 않은 채 배수로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가들의 피해가 확실하지 않다며 원인 규명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 기책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일단 먼저 밝혀야겠죠. 그 시공 계획 승인을 일단 해줬거든요.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해준 거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김해시 또한 위탁 사업인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밝히는 가운데 때아닌 물난리를 겪은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